평생 인명보장 비밀상담 우리끼리 탈모아웃 뉴헤어 장태호 원장. 안녕하세요. 네, 뉴헤어 장태호입니다. 타이밍아웃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시간에는 20대 모린이분의 고민을 상담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대 여성분께서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다 함께 사연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28살 여성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 완전 탈모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께서 모발이 굉장히 얇고 숱도 적은 편이십니다. 저 역시 머리숱과 얇은 모발 때문에 고민입니다. 20대 초반부터 염색과 파마를 자주 했는데 24살 때부터 숱이 줄고 얇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숱이 줄자 묶는 게 편해졌고 줄고 머리를 묶고 생활합니다. 특히나 정수리 부분이 숱이 줄어서 조명 아래 있으면 반짝반짝하는 게 고민인데요. 옆머리도 들춰보면 정수리만큼이나 밀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탈모 샴푸를 쓰고 있고 트리코센스를 먹고 있고 마이녹실도 사용 중입니다. 어느 정도 탈모가 진행된 건가요?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고민이 참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사진 같이 보시면서 제가 상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리 쪽을 크게 확대해서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말씀하셨듯이 모발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사실 좀 얇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마 라인을 따라서 빛이 조금만 비쳐도 두피가 많이 비쳐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태신데요. 이 모린이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사진상으로 봐서 밀도 자체가 떨어져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얇아져 있어서 밀도가 그렇게 낮지 않음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으신 건데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마이녹실을 지금 잘 쓰고 계신데 쓰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꾸준히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트리코센스를 쓰고 계신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이제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하시면서 이제 어떤 치료를 추가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느냐 하면 두피에 모낭 성장인자를 직접 주사하는 치료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약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텐셜을 최대한 끌어내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피에 직접 성장인자를 주입함으로써 모발이 원래 가지고 있는 포텐셜, 최대 포텐셜에 이르게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시간과 여력이 되신다면 그런 이제 주사 치료를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발 이식이 가능하시기는 한데요. 우선 두피 문신을 먼저 해보시고 나서 결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옆머리가 많이 가는 경우 후두부의 모발 역시 가늘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렇게 가르마 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부위이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어지간히 굵지 않고서는 두피가 조금씩은 비쳐 보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두피 문신이 조금 더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고요. 두피 문신을 먼저 받으신 뒤에 모발 이식을 하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두피 문신을 먼저 해보시고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신다면 모발 이식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린이분께도 고민은 하고 있지만 말씀을 못하고 계신 다른 모린이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밀 상담 원하시는 모린이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로 신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